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제 저 내려가서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 마음공부 지도하는 마스터들이 그 윗대 조상분들의 뭐 호든 아팠던 마음을 대속해주고 천도하는 그런 걸 하기로 했어요. 이식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많은 분들이 그 돌아가신 그 조상분들의 한그 관념을 요즘 청산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하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사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 같은 형제 자매고 한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한 핏줄이죠. 그러니까 뭐이 안에 보면 김씨, 이씨, 박씨, 뭐 유씨, 장씨 뭐 많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조상분들을 그 마음을 대속하고 그 아픔을 하늘 품고 돌아가시죠? 그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인정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전부 마음의 아픔으로 편히 잠들지 못하죠. 본래로 편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대신 느껴주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는 이름 모두 모든 조상까지 내가 인정한다면, 그 마음을 인정한다면, 그 마음이 오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래서 대속해주고, 기꺼이 사랑주고, 그러면 천도가 됩니다. 편안해지게 본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의식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과 잠깐 가쁜 토크로 또 만나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요새 없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과 너무 만나고 싶은데, 가쁜 토크로 만날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헤라 TV에서 만날 때는 조금 많은 분들이 계속 채팅창에 올리고 계속 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호해 주세요 하니까 계속 호하다 끝나는데 어제도 호하다 끝났어요. 엊그저께 슈퍼챗 쏘신 분들 다못 읽을 정도로 너무 아픈 마음들이 많죠 이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가쁜 토크로 만나면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분한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해요 이런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하지요. 가쁜 토크로 만나는 그 여유였던 시절들이 참 행복했다는 느낌이 들죠. 요즘 제가 바빠도 그래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하는데 너무 이제 제 목이 쉴 정도로 계속 이렇게 그 살기 정산을 하니까 굉장히 아픔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막 아침부터 밤 거의 12시까지 제가 바쁘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저녁 먹고 잠깐 와서 제가 왜 이렇게 아픈 마음들을 대속하고 심지어 죽은 아픈 마음까지 대속하고 타인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느껴주고 세상의 아픈 마음의 엄마가 됐는가.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가족들이 아픔 느끼기도 힘들고, 내 아픔 느끼기도 힘든데,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제가 몇년 전이죠? 이제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본래에게 반투정 섞인 소리로, 저는 늘 본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인도로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까지 마음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투정도 가끔 부려요. 속상할 때. 제가 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볼래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아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픕니까? 보림이 언제 끝나서 내가 완전해져서 좀안 아프고 나도 편하게 살까요? 그랬더니 볼래가 메시지를 줬지요. 네가 세상에 아픈 마음들이 엄마를 알려면 세상에 아픈 마음이 있는 한넌 아파야 된다. 만약에 아프지 않고 편히 살려고 하면 그 아픈 마음의 엄마 자리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가라. 내가 네가 필요 없다. 내 딸로 세상에 내 대리인으로 아픈 아기들을 안아주고 아픈 마음들을 치유해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수행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죽을 때까지 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런 사랑 없이는 너는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그런 투정할 때만 해도 진짜 나는 언제 이렇게 편해질까요? 난 진짜 갈 거예요.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마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엄청난 사랑이 올라왔어요. 내가 정말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프리라. 기꺼이 이 아픔을 받아들이리라.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픈 사람이 나로 인해 대속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덜해진다면 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엄청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울었어요. 그 사랑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저희 아빠랑 엄마가 돌아가실 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는 제가 이게 도인도 아니었고 도벽도 물론 없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느껴주고 인정해서 몸이나 현실의 아픈 문제들을 치유를 할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여니까 저희 아빠가 간암에 걸렸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의사가 두달 후에 죽는다는데 내가 그걸 고쳐줄 수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안 보이는 데서 혼자 많이 울고 저희 아빠가 보이는 데서는 내가 씩씩해야 되니까 큰딸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 너무 많이 울고 밤에도 항상 늦게 들어왔어요. 일부러 아픈 아파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간암 말기암 환자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렁 나오잖아요. 그럼 배를 안고 임산부처럼 앉아있는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나.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빠 대신 제가 죽을 수 있다면 저에게 저 친구를 주세요 하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대신 죽어주지 못하고 그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아픔을 덜어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죠. 저희 엄마도 심장 투석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몸이 이렇게 굳어서 돌아가실 정도로 아프게 산 엄마죠.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제가 참 냉정한 딸이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말은 안 했는데 저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신통이 있다는 도인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저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울며 불며 사정한 적이 있어요. 돈을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도인 그분이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못 고친다고. 신장이 고장나면 마지막인데, 신장이 마지막 장기에 보른데, 끝이라고.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좀 받아주지. 못 고쳐도 괜찮은데, 속으로. 내가 좀할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본래에게 빌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아픈 아기들에게, 그건 안 돼. 네 아픔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런 말좀안 하게 해달라고. 어떤 아픔이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좀 책임지게 해달라고. 너무 큰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걸 원하고, 너무 힘든 걸 원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만큼 제가 살면서 책임지는 아픔이 힘들었고, 누군가 좀이 책임의 짐을 좀 지어줬으면. 그리고 내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해결이 안 될지언정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라도 좀 만났으면 너무 바랬던 거예요. 내 책임을 누가, 내 아픈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온 세상 천지 없더라고요. 그 아팠던 내 마음이 내가 이제 그 아픈 아기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역할을 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픈 아기 마음들을 하나씩 안아줄 때마다 제가 치유되는 거죠. 과거에 아팠던 저. 그 아픈 마음을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의지처가 없어서 절망했던 저의 아픈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에게 온 아픈 아기 마음들이 해결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기꺼이 아픈 마음을 책임지는 헤라로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파도 행복하지요. 기꺼이 목이 천번 만번이라도 쉬라면 쉴수 있어요. 몸이 찢어지게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다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서 너무 아팠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를. 그리고 제가 병아리 스승 때제 제자를 책임지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본래가 주신 선물인 영체를 통해서 책임질 수 있고 값없는 사랑을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책임질 수 없었던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책임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헤라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그래서 고통이 아닌 그게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다 인정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에 줄게 생기는 거죠. 제가 책임지는 게 너무 아팠던 마음, 책임지지 못해서 아팠던 마음,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팠던 마음을 인정하고 그 아픈 마음을 다 온전히 저의 것으로 소화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영체를 통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의 엄마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아픈 나, 열등한 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나, 그 나가 느끼는 그 아픈 마음을 자꾸 인정한다면 언젠가 그 아픈 마음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끝내는 저처럼 세상에, 온 세상에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인이니까요. 마음 공부의 매력은 그거죠. 현실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마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신 분들의, 우리 조상들의 아픈 마음을 대속하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부터 오후부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힐링 세션 제자를 한 명 했는데 그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책임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가야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기꺼이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 얘가 자신 있고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그 아이의 아픈 몸과 마음을 다 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네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맡긴 그런 책임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아기 너 왜 그걸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혜라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날 버릴까봐, 혜라 엄마가 날 외면하고 너 잘 못하는구나? 내가 맡긴 것도 못했어? 이럴까봐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참으면서 얼마나 엄마가 시키는 걸 다 임무완수를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이. 이렇게 애를 써야 사랑받고, 이렇게 책임을 다해야 사랑받지. 안 그러면 버림받지?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과 책임지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그 두려운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정말 그 아이를 안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아가야, 책임지지 못해도 엄마가 너안 버려. 솔직해야지. 우리 아기 너무 사랑한다. 엄마가 네맘 몰라서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픈 짐을 봤어요. 정말 저와 똑같은 아픈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이혼한 엄마를 책임지고 어렸을 때부터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엄마한테 어리광 한번 못 부리고 꿋꿋하게 아픈 마음 다 숨기고 혼자 울면서 엄마 책임지고 책임 못 질까봐 두려워서 눌러 참으면서 온몸이 그렇게 부서져라 다 병이 들고 시집가서는 남편도 책임지고 아이들 책임지고 죽을 지경으로 살아온 그 아픈 그 아기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짠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기한테 그랬죠. 아가야, 너도 혜라 엄마처럼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정산하고 대속하다 보면, 조상의 모든 아픔을 대속하고 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아픔들을 안아줄 수 있을 거야. 책임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엄마도 책임지고 기꺼이 남편도 책임지고 아이들과 시부모도 책임질 수 있단다. 얘기해줬죠. 온몸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몸과 마음을 보면서 현대인이 다 그렇구나. 과거의 저를 보는 듯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온몸이 그냥 슬픔과 외로움으로 너무 슬프고 외로운 여자. 겉으로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여자. 그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다 버려서 너무 아프니까 다 버려서 가식을 떨면서 강한 척하며 살았던 가장 약하고 아팠던 여자였는데 어느새 그 아픈 마음들을 다 인정하고 나니까 영체를 선물 받고 세상에 이렇게 아픈 아기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책임지겠다고 기특하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본래의 선물이에요. 지금은 아프지만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의 영체를 지팡이 삼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체가 살아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체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여러분이 세상의 아픈 마음들을 책임져주고 안아주는 날까지 깨달아서 헤라님 영체와 하나 되는 날까지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마음 버리지 말고 얼마나 아팠니 안아주십시오. 본래의 선물이 바로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내려갑니다. 우리 모든 한민족의 조상의 아픈 마음들을 편히 쉬게 대속하고 천도하러 저는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